안녕하세요. PGA 클래식의 골프 MC다 이병옥입니다. 오기루.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연방을 할 겁니다. 연습 방송. 뭐 어떤 틀도 없죠. 그냥 자유롭게 난 뭐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 아침에 오면 이렇게 하고요. 방송 찍기 전에 이렇게 몸을 풉니다인데 보통 혼자 있을 때 궁시렁거리진 않는데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드럽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왔을 때 이제 몸을 저도 풀잖아요. 아니 목도 풀고, 근데 목은 대체로 오기 전에 푸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뭐 전화 통화도 있고 아니면 노래도 한번 해본다거나 그래서 목을 푸는데 몸은 풀 새가 없죠. 일어나서 제가 특별히 운동 사우나 가서 뭐 목욕하고 뭐 운동을 거의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스윙을 할 때 몸을 푸는 방식은 딱 보면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버를 잡죠. 근데 드라이버를 잡는데 여기에서 확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아 귀찮아요 막. 귀찮아서 공은 왼쪽에 두지 않고 가운데 둡니다. 가운데 보고 사이드를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쳐요. 아 막 너무 귀찮은 거죠. 그런데 공이 훅이 나건 슬라이스 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우측을 보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보죠. 그리고 막 잘 치는 척 하려면 막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껄렁껄렁하게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죠? 딱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지금 연습이라는 게 뭐 무턱대고 때리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연속으로 지금 왼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하나 정도 밀어봐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는 본능적인 어떤 느낌 그런 걸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약간 밀어봐 좀 더 밀어볼까 하면서 아 이렇게 더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밀린 각도는 좋았는데 왜 공이 탑핑이 났지? 그럼 아직 체중 이동이 공까지 못 가는구나. 그럼 더 오른쪽으로 옮겨요. 지금 가운데보다 어디 있냐면 처음에는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같이 이런 탑핑성이 나오면 더 안으로 넣습니다. 웃기죠? 드라이버가 완전 오른쪽이니까. 근데 제가 그 공 위치 이해하는 방법은 레슨 드렸어요. 이제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고 공이 오른쪽에 있어도 우리는 우측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공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딱 하고 치면 역시 공은 오른쪽에 놓으니까 제대로 맞긴 맞는데 각이 커지는구나. 그럼 아까 그게 꼭 나쁜 각은 아니었구나. 다시 가운데로 옮기고 딱 보고 사이드 블로우 보고 이 정도가 좋은 그런 각도였구나.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 뭘로 쳤냐면 스윙 중심으로 공을 친 거예요. 이 손으로. 그러면 이번엔 회전 중심을 들어가요. 회전 중심을 들어갈 때는 골반이 들어가죠. 근데 거의 실제로는 회전 중심으로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에 어떤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했지만 거의 모든 연습은 옆에 봤죠. 어떻게 들건 간에 골반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요. 근데 똑같은 스윙의 힘으로 치는 것 같지만 떨어지는 이제 평균 비거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뭐 세게 뗄 거 없지. 좋아. 뭐 아 오늘 약간 탑핑성인데 그런 거 생각하고 본 다음에 골반으로 지그시 돌려요. 막 빡빡 때리는 게 아니라 지그시 돌려요. 쭉 돌리는 게 빡 이게 아니라 지그시 돌립니다. 그럼 이제 타점이 하나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 제가 그만큼 이제 공에 집중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골반. 이런 식으로, 공의 이제 타격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뭐 처음부터 뭐 잘 치고, 물론 그 뭐 투어 뛰는 선수들이야 워낙 샷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잘 맞고 안 맞고에 있어서의 공 구질이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연습 잘 안 하는, 레슨 할 때만 연습하는 그런 프로들은 감을 잡아야 되죠. 가고. 젖혀 골반 이렇게 해서 쭉 보는 거였더니 라인이 나쁘지 않네. 그럼 전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우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풀로 세우진 않아요. 약간 반만 세웁니다. 그리고 반만 세운 상태에서 들었잖아요. 들고 골반 돌릴 때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레슨을 잡아드리겠지만 반만 들고 내려가면서 치는 타입이 있고 들면서 보는 타입이 있어요. 먼저 들고 치는 사람은 여기에서 들고 치는 사람은 왼 어깨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른 어깨가 내려가죠. 근데 지금 왼 어깨가 올라와 있죠.
근데 가면서 보는 사람은 그 크게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수평턴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되게 어색해 보이죠. 그런데 굉장히 효율적인 타격법이에요. 보통 사이드 블로우는 여기에서 갔다가 왼 어깨 아래 팍, 일반적인 스윙은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똑바로 있다가 보면서 사이드를 보고 골반으로 그냥 가겠다 때리는 거예요. 자, 똑바로 보고 있는 척 하지만 백스윙 갈 때 고개가 기울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체중 이동을 좀 세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옥스윙은 잘 구현이 됐습니다. 약간 밀려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이런 식이 돼요. 아니면 일반적인 형태는 똑바로 보고 있다가 백스윙을 들고 우측을 보면서 들어간 형태. 그런데 이건 연습량이 많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레슨을 풀어드릴게요. 근데 일단 좌우간 뭐 머리를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필드 나갔는데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하던 약간 기울이고 하는 형태로 가고 공 가운데 오기로 그 다음에 안쪽으로 바로 잡아 빼고 때렸을 때 어떤 식의 구질이 나오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가 이제 끝났죠. 드라이버가 끝나면 7번 아이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7번 아이언이니까 예전에 방송하고 그럴 때는 8번 아이언 좋아했는데 요즘은 7번을 많이 치다 보니까 7번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공을 어디다 두냐면 완전 오른쪽에다 둬요. 오른발 앞꿈치 뭐 아니면 약간 안쪽. 그래서 왜냐면 사이드 블로우 해야 되는데 멀면 못 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열린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닫혀 있는 상태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에다 두고 사이드 보고 이때는 손으로 쳐요. 손으로 오른손 거의 오른손 개념으로 칩니다. 또 놓고 레디 하면 사이드 블로우로 쭉 툭툭 손으로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잘 도네. 아니면 클럽 페이스가 상대적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그 볼이 도는 거는 쉽죠. 그리고 우측으로 날아가니까 옥스윙의 공식이 그대로 좀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쭉 그냥 옆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은 나가다가 어찌됐건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이 사이드 블로우로만 공을 치게 되면 탄도가 낮고 약간 도는 각도가 크기 때문에 힘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린에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실전용으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완전히 지금 머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 제가 지금 칠 때가 지금 이거죠. 요 그대로 오면 진짜 이렇게 있어요. 이 정도도 사이드 블로우 안 하고 사이드 블로우 한다고 하지 마세요. 옆으로 보고 굉장히 어색한 시선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손으로 치는 타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멀리 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 이제 골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른발 쪽에 똑같이 두고 사이드 보고 드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들어줘야 되겠죠. 아까 어깨도 쓰겠지만 하고 이번에는 골반으로 돌린 거예요. 세게 돌린 것도 아니에요. 방금 손으로 쳤던 그 느낌과 유사한 힘을 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대번에 뭐 174, 150대에서 늘어나죠. 20m가. 자, 또 보고 이거 헷갈리는데 내가 쳐야 되나가 아니에요. 그냥 겨드랑이 오기로 붙여놓고 가서 골반만 돌리면 골반 힘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골반 뭐 지금도 잘 나왔네요. 뭐 18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다시 고개를 세워요. 세우지만 이거 할 때 약간 공을 갖다가 안쪽으로 잠깐 넣어봅니다. 이때는 어떤 구질이 나오나. 그래서 다시 골반 넣고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발 안쪽으로 놨지만 공 한 개 정도만 왼쪽으로 옮겼을 때 어떤 구질이 나오나, 탄도는 어떻게 변하나 이제 그런 느낌을 보죠. 하지만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방법적으로. 그리고 나면 제가 실제로 저는 샷을 할 때 어떤 머리 각도를 갖고 있냐면 이런 각도가 아니에요. 저는 약간 요 각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빠질 수 있게 하고 이동을 하면서 사이드를 보고 어차피 겨드랑이는 붙어 있으니까 제가 치는 게 아니라 이 골반에 의해서 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갔을 때 백스윙을 하고 골반에 의해서 샷을 하죠. 그럼 아까 도는 애들하고는 이제 좀 차원이 달라지죠. 왜냐면 머리가 정상 위치로 왔으니까. 또 놓고 약간 놓고 그 다음에 오기로 붙였으면 발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빼고 하고 한 번 더 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 정도 각도까지는 내가 커버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시 겸손해지죠. 이렇게 하고
요 정도 각도에서 오늘 컨트롤 해야 되겠구나. 그럼 아까 거하고 이거하고 자꾸 지금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아하, 골반을 더 돌려야 된다. 안쪽으로. 하나, 안으로 치면 이렇게 들어가다가 아까 거하고 이쪽 거하고 합치면 이 정도는 돌려줘야 되겠다 라고 감을 잡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필드 나갔을 때 그럼 생각한 대로 되느냐? 아유,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저는 유사한 형태만 나오면 굉장히 이제 만족하는 그런 골퍼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령 쳤더니 이제 한번 세게 쳐봐야 되겠다. 세게 쳐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게 쳤어요. 세게 쳤더니 일반적인 이제 제가 그 필드에서 치는 정도의 타법이거든요. 그랬더니 한 지금 190이 찍혔는데 19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볼 스피드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58. 그런데 저는 190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물론 너무 만족스러운 거리긴 한데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헤드 스피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을 필요는 있지만 헤드 스피드가 높다고 하더라도 정타가 안 나면 볼 스피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그 장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정타가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볼 스피드를 늘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8이에요. 그러면 아 60까지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가고 의도적으로 세게 치죠. 그러면 이건 지금 거리가 목표가 아니라 볼 스피드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가령 58.5가 나왔네요. 지금 거리는 194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근데 아이언을 갖다가 2m per sec를 올린다는 거는 좀 어렵긴 한데 다시 한번 그러면 스윙을 더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가요.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떴기 때문에 원하는 스피드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58.5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필드에 가서 뭔가를 막 최고치로 때려대려고 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필드에서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자 저는 아이언 지금 58.5를 봤으니까 지금은 세게 친 거고 가장 그 무슨 어릴 적에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그냥 따뜻한 그 느낌의 아늑함 그런 느낌의 스윙으로 간다. 필드에 나가서 오기로 하고 붙였죠. 걸었죠. 그 상태에서 골반. 이게 그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쳤을 때 한 170 정도나 180 그 사이를 잡고 이제 치는 지금 170 나왔네요. 그때 느낌이 53이에요. 53m per sec거든요. 그러면 53이면 그게 그냥 본인의 스피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필드에 나가면 죽도록 58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멀리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스코어를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실제로 스코어를 낼 수 있는 볼 스피드와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볼 스피드는 다르다. 그러면 드라이버 한번 해볼까요? 드라이버는 제가 정말 편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늘의 컨디션으로. 그러면 한 240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237. 그리고 볼 스피드가 66 정도. 제가 보통 세게 치면 72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크게 의식하지 않고 옥스윙으로 이 정도면 뭐 100홀을 쳐도 안 힘들겠다. 그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스윙도 거의 스몰 스윙으로 하고 그리고 저랑 함께 대적할 상대들이 그렇게 센 사람들이 아니고 그럴 때 나오는 게 한 65마일. 다시 딱 하고 그래서 아까 좀 살짝 정타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플레이 하는 게 편하게 친다고 생각할 때 여기는 뭐 스튜디오니까 그렇지만 240에서 250m 정도를 플레이를 하고 지금 이제 67까지 올라갔네요. 그런데 파5가 걸렸어요. 그러면 딱 보고 이렇게 해서 자 볼 스피드만 보시죠. 좀 많이 꺾였는데 뭐 이 정도는 필드에서 뭐 나쁜 공은 아니죠. 이게 갔는데 볼 스피드를 보면 이제 71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말 세게 치면 아직 이제 나이가 4학년 6반이다 보니까 한 74, 75 정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칠 때는 한 69? 뭐 그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게 치면 71이 나오는데 이거는 필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스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게 쳤는데 71이면,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71을 밖에 나가면 73을 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딱 걸렸으면 굉장히 아늑하게 가고, 이 정도는 내가 100개를 쳐도 얼마든지 치겠다 라고 하는 게 플레이를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금이 제일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8 정도네요, 저는. 오늘 컨디션에서는. 근데 이걸 올리고 싶다? 그걸 필드에서? 아니에요. 여기서 올리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지금 쇼게임까지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샌드까지 놨는데, 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연방은 어떤 주제건 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요. 몸 푸는 방식, 그리고 필드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지만 이런 패턴으로 하면 굉장히 좀 쉽게 스코어를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약간 좀 이런 느낌 아시죠? 스웩 그대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광고 끝까지 봐주시고 내용이 좋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골프입니다. 이병욱이었습니다. 오기로! 절대 구독!